자, 일단 울산과 대구에 울산에서 열렸던 경기 20라운드 수능 경기. 자, 힌타제 선수가 페널티킥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울산이 선제골을 터트림에 앞서갔는데 두 번 쳤어요? 데자뷰야. 똑같아. 일단 울산 선수들이 힌터제아가 첫 번째 페널티킥 슈팅을 하는 순간 그 박스 안에 먼저 진입을 했다고 대구 선수들이 항의를 했고, 그게 이제 VR 한번 리뷰를 했을 때 받아들여져서 힌터제아가 다시 한번 차게 됐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이제 키커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전반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 힌터제어 선수가 다시 쳤어요. 그렇죠. 바꾸는 경우도 있고 키커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키커가 다시 반대쪽으로 차는 경우도 있죠. 근데 힌터제어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두 다 똑같은 코스를 공략합니다. 최영훈 선수도, 골키퍼 최영훈 선수도 똑같이 따라가고 막히퍼 했어요. 거의 뭐 손에 아슬아슬하게 손이 닿지 않나, 스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세징현 선수도 아 아쉽다고 저 장면이 똑같이 또 나오더라고. 똑같아. 완전 똑같아 진짜. 완전 데자뷰. 그러니까 힌터지어 선수가 들어가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우선들이 그걸 몰랐던 거지. 멈추는지 물론 같이 들어간 건데 그 타이밍에 뒤에 세컨볼을 잡기 위한 선수들이 조금 빨랐던 거고 그래서 다시 찼는데 뭐 정확히 잘 찼어요. 그 구석으로 가면은 골키퍼가 따라가도 막기 뭐 어려운 골이죠. 최영훈 선수 두 번 다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판단 잘했지만은 이거는 뭐 최영훈이 못 막았다기보다 한 힌터지아오가 제대로 넣었다. 너무 잘 찼다. 너무 잘 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울산은 정태욱의 대구는 정태욱의 골로 뭐 1대1 동점을 만들고 전반전을 마쳤는데 또 후반전에 우리 또 올림픽 대표팀에서 맹활약했던 이동준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일단 골 장면을 좀 보면 이제 원두재 선수의 기가 막힌 전지 패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준 선수가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골을 잡은 후에 아 이 각이 일단 왼쪽 안쪽으로 좀 파고들려고 하다가 안용 선수랑 부딪히고 난 후에 이제 아 내기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밖으로 다시 오른발 타이밍으로 갔는데 골 장면 좀 설명해주세요. 수비수 입장에서 저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저거? 일단 이청용 선수가 하프라인에서 뿌요 강수 잘했고 그걸 원두재 선수한테 잘 연결된 게 이날 원두재 선수 폼이 너무 좋았어요. 아, 패스가 전반전에도 네. 쭉쭉 들어가는 게 본인의 하이라이트를 찍은 것 같은데 이날도 이동준 선수한테 패스가 정확히 들어갔고 이동준 선수가 저 슈팅 장면만 놓고 보면은 진짜 클래스 높은 슈팅을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선수들끼리 말하는 반박자 빠른 슈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을 때리게 되면 오른발로 슈팅을 때렸어요. 그러면 오른발로 때리기 전에 한 번 디딤발을 오른발 한 번 더 딛고 왼발 딛고 오른발로 때리는 게 정확한 정석의 슈팅이라면은 지금 이동준 선수는 오른발 디딤발 없이 그냥 왼발 치고 그냥 오른발로 치고 왼발 딛고 오른발로 바로 친 거거든요. 이거는 수비 선수나 최영훈 선수가 막기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우리가 수비나 골키퍼가 판단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자 정도? 네, 반박자 빠르다는 빠른 슈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거는 뭐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워낙 코스가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맞아. 또 네. 구석으로 또 빨려 들어가니까. 네. 근데 또 보면 이제 수비를 하던 박병현 선수나 골키퍼 최영훈 선수도 반응이 바로 이제 못했던 건 이제 반박자 타이밍상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보다 몸이 딱 움직여줄 수 없는 어쨌든 클래스를 보여주는 이동준 선수의 득점으로 울산은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고 대구는 8승 3무를 달리다가 이제 12경기 만에 패배. 언제 패배를 마지막으로 한 건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대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정말 오랜만에 패배를 당하는 경기였습니다. 대구는 이제는 홀가분할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거에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뭐 어찌 됐건 게임이 지게 되면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게임을 또 다시 준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 거라고 봅니다.